대머리 한 개. 어떻게 된 거야? 아니야, 김치 톡 싸다게, 톡 싸다게. 힘들지가 않는다. 야, 우유, 우유, 배우려다가. 야, 우유, 우유, 배우려다가. 쌈박인데, 이거. 야, 니네 집은 커피 리필이 안 되니. 아우, 정말 이분들이. 뭐 날라와, 지금. 빨리 풀어! 아유. 지금 리필, 지금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익숙지 않아. 우리 혼자 하면 더 빨리 했겠는데. 진짜요? 사실상 그냥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팍팍팍팍 해놔가지고. 다 가만히 계세요. 저거 하고 또 일괄호 가신다는 게 놀랍다. 배가 맛있다. 맛있죠. 그나마 그의 인고에. 수육을 언제 먹어, 수육. 배고파. 지금 김장하고 잠깐 기다려. 사실 난 수육 때문에 이 김장 찬성에 뜨건데. 누가 배 갖다 줄게요, 신부님. 수육을 가지고. 넌 내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너무 눈치가 없다. 지금 이 북새통에 수육 얘기 나왔고 앉아 있고. 그 앞에 자칫 인간이 누군데 그걸. 형, 굴이나 먹자, 굴. 굴? 이야. 마늘 많이 넣어야 돼요, 생강하고. 아, 이거 저기 마늘, 의성 마늘이에요? 네. 아우, 세상에. 아우, 저거 투상. 아이, 불안불안한데. 오, 정말 너무 좋고. 양념에 넣을 굴이죠. 그렇지. 아우, 양념에 넣을 배, 굴 지금 다 지금 보쌈 싸먹으려고 뭐 따로 해놨어. 저 그래도 그 와중에 맛있게 드시네요. 야, 너 이게 걔를? 진짜 맛있다. 이거 연예인이 이게 먹을 때는 이게? 이거 몹시 살던 시절에 그렇게 이렇게 안 했어. 네, 오늘 밥이 없단다. 이걸 그냥 아, 빨리 먹어, 빨리. 이게 점심이다 이랬던 거지. 맛은 있네. 결국은 음식은 뭐냐는 영향이 맛이야. 맞아. 맛은 숨 만든 얘기도 있잖아요. 맛있지? 맛있어. 불을 따랴 천국살이. 아유, 초코맛이. 눈치 보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직은 안 해. 나는 안 먹었어요. 뭐? 안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나는 안 먹었어요. 난 먹은 거 같지. 아, 이 형은 같은. 수육만, 수육만, 수육이 끝이죠. 아니, 진짜, 저분들은 뭐, 왜 있는 거야, 저기? 그러게,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예 손을 놓으셨어. 빨리 좀. 김치 만들, 김장 그래, 만드는 거 중계하러 오신 것 같아, 중계. 수육 삶느냐고 정신이 없어. 약간 중계석이야. 아유, 미수연이랑 저기 현수연이가 다 했구나. 두 사람이 다 했지. 새우젓. 우와. 완전 뭐 새우젓이랑 맛이 나. 색깔이. 이게 보니까 여기가. 어디가 그래? 작지 않은 거야. 아, 여러분 좋아요. 아, 진짜. 이게 무가 아직 다. 여러분 남편 불러 남자들. 최양나 아저씨. 네. 천일염 좀 갖고 와요. 응. 어? 천일염 갖고 오라고. 아, 천일염. 빨리 와. 아이고, 아이고. 귀가 떨어지겠어, 오빠. 말 좀 내들어. 아저씨는 커피를 도대체 몇 잔을 마시는 거야? 밥이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지금 체절이. 그걸 줘야지. 75살인데. 진짜. 이거 부어? 나 해봐서 많이 썼지. 아, 너무 웃기다. 아니, 우리한테 잘 살아요. 나한테 왜? 우리한테 아이고. 왜 그래? 자기 진짜 여기서 이러다가 김장 못 들어간다. 한 숟가락. 됐어. 그만해. 하나만 더 해. 하나만. 아유, 진짜. 하나만. 진짜. 아유, 진짜. 이리 와. 머리 가득. 물 타는 거 너무 어떡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이리 와. 아니야, 김치 톡 싸다게. 톡 싸다게. 이야. 김치 싸다구로 1호에서 보내. 예? 나 이리 와! 내가 까불지 말라고 몇 번만 했어.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했지. 매를 버냐, 우리 양락이 오빠. 매를 벌어. 야, 내가 봐도. 너. 매를 벌어. 나 생명이라고 몇 번만 했어. 아유, 매 맞을 짓을 한다. 천일염 그거 조금들한테 내 눈에다가 끼얹어? 가만 있어봐, 따져보게. 왜 따져봐? 족발로, 우유로. 그렇게 깐족이야. 각종 식재료를. 바로. 식재료를 다 맞아. 이제는 양념으로 한 대 맞았으니까. 야,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기대된다. 배추로 한 대만 맞으면. 조림 배추로. 남매 선배님도 되게 얄미우시다. 뭔데? 뭔데? 다 씻고 와. 이러면 세상 진짜 등을 없다네. 아니, 김장집에서 뭔 날들이야. 아우, 배워.
만능이라는 사람은 맞아야 돼. 병나가. 근데 하냐면 옹졸하게 그런 거 가지고 화내지 말고 아니, 나와라. 너. 근데 쏟아지면 저기다 갖다 놔. 쏟아져. 저기다 저쪽으로 옮겨. 하나는. 오빠 이거 좀. 아, 소금 넣은 거야? 어. 맞어. 앉아봐. 앉으셔 아직. 배추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폈지? 끝에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속에 이렇게 끝을 많이 넣어야 돼. 여기가 들절어진 거라서 여기 짜서 조금만 거의 그냥 묻히듯이해야 돼. 이렇게. 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 사람아 이거만 다음 수육 주는 거지? 아우, 아우 오빠는 밥밖에 몰라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나 지금 밥 좀 안 칠게. 뭐든 먹는 것도 같이 해야 행복해져. 긴장하면서 밥 차리고 수육해서 아, 진짜 나빴다 진짜 멀티 엄청 나빴어. 진짜 나빴어. 진짜 이렇게 싸가지고 살짝 넣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양념을 여기저기 다 묻혀줘서 화초를 보는데. 오, 이게 뭐야? 이게 어 꽃이야 꽃. 섰어. 배추가 섰어. 난 배추 이렇게 핀 줄 알았어. 다른 게 있어야지. 그냥 저 봐라. 요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와. 요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와. 요렇게. 잘했다.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한 오빠는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잘하냐. 너무 잘한다고 신나. 너무 잘해. 미수연이 남편 잘 만났어. 그래. 예, 너는 개그 빼놓으면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니? 오늘 화를 좀 풀어 가시고. 그래. 나는 다이소에서 김학래랑 살 거야. 오빠 앉아서 사회 보고 노래나 해. 어? 우리가 할 테니까 얼른. 자. 학내염 대머리 학내 학내염 대머리 학내 아 진짜 깐족 대망이셔. 학내염 대머리 학내 대머리 학내 세상은 왜 이래. 어머 이거 좀 뭐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오빠 역시 개그맨이야 오빠. 먼저 가신 저 세상 아버님은 대머리. 아버님이 대머리야. 우리 아버지가 무슨 대머리야. 형 어렸을 때 꿈이 대머리였어요? 이거 맞는다 오빠 이러다가 안 되지. 아니 어렸을 때 장래 희망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장관이 될 테예요. 국회의원이 될 텐데 나는 대머리 아저씨가 될 테예요. 그래서 열받아. 또 우리 신랑 열받네. 불안한데요. 그랬어. 어땠나요? 이 형 나 약속 있어가지고 나 먼저 갈게. 어이 아니 고새. 아니 야친한 얘기고. 안 해. 진짜. 나 아까 또 봤잖아 유심히 그때 형님 진짜. 감쪽 같아. 지금은 뭐 다 옛날 얘기잖아. 뭐 지금도 대머리가 아니잖아. 아, 과거 지사지. 지금 형님이 대머리 같은 거 이거 쓸 필요도 없어. 머리가 지금 숱이 많으니까 그거 쓴 거지. 그렇잖아요. 머리 숱이 없는데 그걸 왜 쓴 거야. 그만큼 이제 당당하게. 그런 입장이야, 형. 도망간다. 알아서 도망가. 그거를 다 받는다, 이제. 옛날에 진짜 형님. 김상희 씨 있었잖아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근데 8시 통근 길에 대머리. 어떻게 그걸까지 했었어? 노래래? 그럼 그 시대 사람은 뭐예요? 뭐예요? 그리고 내가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대머리가 속어냐 그랬더니 아니래. 아, 수준 거래. 그래서 대머리라는 말을 쓰는데. 웬만하면 지금 완전해, 정말. 예, 그래가지고. 비야 아니야. 예, 그래. 노래를 엄청 잘했어. 자기 또 왜 이래서 바쁜데 얼른. 야, 그래도 도망갈 타이밍 정하가. 예. 아니 빨리 맞아 해.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여지껏 분위기 좋다가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래? 대머리 얘기해서 대머리. 아, 당신은 왜 자꾸 학래 형한테 대머리 해? 학래 오빠한테. 듣는 대머리 기분 나쁘지. 아, 참. 아, 참. 우리 김장하러 우리 다음에 오지 말자. 형, 각자 해 먹어. 내가 이제 어? 그만. 진짜 그만. 각자 앉으세요. 오케이. 야, 이거 해야 돼. 그래. 수육을 드셔야지. 빨리 하고 수육. 그러니까 수육 먹자. 아이고. 수육. 그래, 맞아. 근데 이렇게 웃기만 사니까 힘들지가 않는다. 야. 뭐 한 거야. 힘들지가 않는다. 나. 아, 근데 마지막 하셨어. 아, 맞아. 마지막 했어. 이때까지 쟤한테 던진 사람 있잖아. 그 심정을 이해하겠지. 알겠지, 오빠.
아시겠죠? 어. 아니 제대로 맞았는데 오빠 이번에 진짜 김장김치로 김장김치로 진짜 맞으셨는데 배추로 맞았어요.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니, 기분이 그 좋겠니? 그거 근데 이 노래 노래를 나라. 계속 오빠가 항내형 대머리 항내형 이걸 얼마나 부르는지 내가 집에 가서 잘못대로 항내형 대머리 항내형 내가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러고 있을 정도야. 힘들지가 않는다. 나. 어, 자기 왜 그래? 기어코를 그렇게 복수를 해야 되냐고. 아, 진짜. 가서 씻고 와. 이러면 세상 진짜 등을 없다네. 아우. 아니, 김장집에서 뭔 딸들이야. 아우, 왜요? 너 이거로 맞은 거 그거 맵다고 그러지? 너 내가 머리 뭐 대머리 이 노래 들을 땐 그거 곱하기 20배야. 이상해. 아니 왜 그래도 그래도 머리 어. 또 맞았어? 맞았어. 결국 맞아. 나 당신 결국 맞을 줄 알았어. 도대체 안 맞는 게 뭐야? 어, 배추를 맞고 결국은 어, 맞을 짓을 하잖아요. 애가 깐족거리고 누구나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전 머리 건드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옹졸하지. 옹졸지만. 항내형 옹졸한 항내형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우 매워 매워. 아우. 그러게 내가 깐족이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그러니까, 아우 진짜. 왜 내가 오빠한테 자꾸 그런 말을 했어. 우리 신랑이 웬만하면 그러니까, 화를 안 내. 맞아 나 처음 봐.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러 선배한테 뭐 이렇게 막 그랬는데 항내형한테는 처음인 것 같아. 최씨. 네. 그 대머리 얘기, 머리에 관한 한 얘기는 하지 마. 그래서 김장은 잘 마무리 되셨어요. 잘 마무리 해가지고 저희 집에 통으로 몇 통 줘서 어. 너무 잘 먹었어요. 아유, 정말 맛있어서 고마워. 아유 아유. 다음에 남자들 빼고 집에 있는 거 또 갖다 줄게. 그럼 오빠는 이제 앞으로 술 좀 그만 드시고 조금만 줄이시고 일찍 들어온다고. 아유, 내가 그날 강아지 씨, 내가 지금 그 얘기를 32년째 매일 했어. 아니, 그 술 조금만 줄이시고 좀 일찍 들어오시면 아니, 언니 우리 집안에 화가 방송에서 없잖아요. 방송에서 한번 좀 약속을 하시면 그래 진심으로. 왜냐 형빈이도 저렇게 변했는데. 저기 오빠도 조금 요거는 좀 맞아요. 약속을 하시고 서로 아니야 잘하지 우리 다 같이 지켜보자고. 은지 좋습니다. 술 조금 먹겠다. 항내형 대머리 항내형 대머리 기다려봐. 미치겠어. 안 돼요. 아 진짜 아이고 정말 사람 달라보지요. 형도 내가 볼 때는 아직 안 늦었어. 100세 시대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희축으리하게 사실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100세 시대야. 희축을 해야 살지 아빠 희축으리지. 근데 저도 아빠랑 엄마가 양랑 아저씨 보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진짜. 엄마 아빠 이렇게 되게 했는데 우리 한번 갔을 때 10년, 20년 젊어 보이지 않아? 확실히. 10년씩이나? 그래도 저는 또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진짜 오빠가 이러니까는 진짜 내 동생 같다 양나가. 양나가. 형은 눈이 언뜻 보면 두 개씩 있는 것 같아. 너무 이거 푹 늘어져가지고. 저도 그래요. 아, 근데 이목구비가 진짜 영화 배우 스타일. 아, 그럼 영화 출연되겠지? 원빈 닮았지. 진짜. 나는 아빠랑 달라서 기본 이제 키가 있고 원판이 괜찮고. 원빈이잖아. 예, 아빠는 키가 천상 코미디언이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굴 있잖아. 약간 양락이 오빠는 항내 오빠 보면 그냥 뭔가 깐족되고 싶은 거지. 나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지? 제일 재밌어. 맞아. 내가 30년 이상을 해봤는데 재밌어. 완전히 할 수 있지. 즐거워. 화를 안 내고 다 받아줘.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 전문이 나는 저거 저질로 깐. 저질이라니. 깐족깐족된 거. 수박이 너무 그걸 집어던지고 싶은데 내가 못 집어. 약간 양락이 오빠가 놀리면 항내 오빠 눈이 더 처져. 아, 그래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얼굴 있잖아. 이렇게 30년을 받아왔다. 바지기지가 비슷해. 우연이가 형이랑은 달라. 아주 잘 컸어. 얼굴이 안 닮았어. 아빠는 안 닮아서 다행이야. 그래 안 닮아. 미안해요 오빠. 오빠 미안합니다. 오빠 미안해. 형이 어디 갔어? 오빠 갔어요. 오빠 미안해. 근데 멋쩡한 사람을 비장. 앞에는 대머리요. 근데 미안해. 김학래. 아니 이게 아니 김학래 아니 이거를 지금 내가 오빠가 신어요 옹기는. 아니 뭐 상태 좋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이나 지금 괜찮아. 그럼 오빠가 신어요 옹기는. 아니 뭐 상태 좋으신 것 같은데요. 두 번이나 옹기 여기 앉아봐. 아, 아니 뭐 나 해줘 회장님. 앉아봐 여기. 요쪽 가운데가. 어머
저거 봐. 어, 다 이거 빠졌다. 왜, 이거 다 빠진 거야. 모낭이 다 죽었어. 많이 가늘어지긴 하셨네요.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 왜 안 나와? 아니, 강래 오빠. 그래, 맞죠? 여기 대머리에요. 한자 한입이야. 구석 구석 잘 좀 심어주세요. 이거 도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속상해라. 항래한 대머리. 아, 저리 가! 아유. 불쌍해. 국가시도 좋고. 그렇게 많이 면모 심었다고 형? 병인이랑 관리 잘해요. 아니 왜 약을 올리냐고 약을. 이거 연예인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좀 가벼운 거 아니야 우리가? 아유, 오늘 이렇게 아니, 저희가 이렇게 초대했으면 맞아 현숙아 고맙다 그래야지. 이게 맞아 현숙이가 내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양미 아빠랑 둘이서 바람을 쐬주겠다고 여기까지 오게 했냐고. 아, 근데 아, 걱정되는 게 근데 이 뭐 옷은 젖어요 이게 만약에 이게, 근데 머리를 머리? 머리를 머리? 그 물에 빠지면 머리카락이 한 열댓 개씩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자꾸 집에 간다 그래. 심은 머리는 잘 안 빠져. 아, 맞아, 심은 건 안 빠져. 죽을 때까지 잘 안 빠져. 아니, 나는 네가 걱정이야. 맞아. 왜, 왜? 네, 뭐 너 이게 물 들어갔다 나오면 너 완전히 널어놓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저번에 병원 가서 검사한 거는 다시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지. 거기는 그 선생님은 너를 위로해 주느라고 야, 그 주느라고 야, 그걸 그럼, 그렇게 해준 거지. 여기가 더 백판이야. 어머, 백판이네. 더 백판이야. 어머, 백판이네. 아니야, 그래도 잘 심어뒀어. 여기 돈이 얼마나 들어간 건데. 미용실에서 물에 빠지면 파마하고 이렇게 뒤집어진 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내 빌려올까? 여기 왜? 캡하고. 그리고 뒤에 약간 그 후춧가루도 뿌리시나요? 안 뿌려요. 안 뿌리진 않으시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자존심 있어. 저렇게 물놀이 갈 때 혹시나 뿌렸다가 거품으로 이렇게 흘려주시나. 그래서 혹시나 이제 뿌려줄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네, 저 얇아서. 어머, 민지야. 수술하자, 수술해. 어? 어마너 아직 재관이도 머리 한 거야. 야, 아, 엄청, 머리카락이 너무 얇은데. 야, 무서워지겠지, 그때. 자, 녹화 나가서 끊고 갈게요. 머리가 얇은데 나와, 나와. 그러니. 흰색이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거야, 핀. 너 인생. 아, 하지 마. 너왜 그래, 유아야. 하지 마! 잡아주세요, 선생님. 너무 많이 뿌렸네. 여기 10만 원은 출연 못 해요? 여기 10만 원은 출연 못 해요? 아, 그런가요? 괜찮아. 와, 나 여기 다 있네. 자기야, 자기 머리는 괜찮은데 오빠 머리 봐라. 아, 세상에, 오빠는 병원 다시 가봐야 돼. 멀었어. 근데 우리 신랑 봐봐. 딱 서 있잖아, 머리가. 문제가 없어. 물에 안 빠지고. 가운데 안 빠졌어. 그러네요. 물에 빠졌을 때. 그때 다시 입질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머리 숱도가 많은지 딱 그때 진검승부를 이번에 바나나를 타자, 바나나. 이게 스승일이야. 누가 덜 빠지나? 아, 저걸 빠질 수밖에 없어, 바나나. 바나나를 타면 형 모발 상태를 생생히 볼 수가 있어.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 놈이 유리하지. 내가 이 긴 사람이 이거 확실히 불리하다고. 짧은 인생 이렇게 짧게 이제 살다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긴 사람들은 그만큼 많이 기대치 하고 있었죠. 도움 좀 주세요. 어머! 어머! 바나나! 잘한다 최한다 잘한다 김학래 잘한다 최한다 잘한다 김학래 잘한다 김학래 파이팅! 잘해요 김학래 씨 살아 돌아와! 이거 엎어서 가네. 그때 오 약간 낮춰야 돼요. 낮춰야지. 네. 양래 두 번 탑 왔었네. 김학래! 김학래! 최양락도 대머리! 김학래도 대머리! 다들 너무 맛있다 진짜. 오, 열 있으시네.
아, 학래 오빠 자리가 불리하네. 물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네요. 남편이 살아왔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오지 않았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빠 살아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와야지. 나도 우리 한나 오빠가 너무 그리워. 살아와, 한나 씨. 오, 너무 오불려다. 혼자 남아. 봐봐, 머리 봐봐봐. 아이고. 아, 이게 지금 봐라. 우리 아이고, 아이고. 부감으로 보면 여기는 문제가 없어. 봐봐. 머리가 됐어. 박자 같이. 무슨 애기 있어, 우리 아들인 줄 알았어. 먹자라면 나비가락 이렇게 얹어놓은 것 같아. 여기는 국수 같다, 국수 내려온 것 같아. 왜, 휘거던데요? 나는 늘 실내에서만 보다가 야외 나오고 보니까 뭘 심었다는 건지 허심없이. 나는 오늘 깜짝 놀랐던 게 형이 당연히 나이도 많고 실패할 것이 생각했는데 우와 성공했잖아. 첫 번에. 그래서 뭐 성공이야 그게. 잠깐 일어났었던 건데. 그게 성공이라고 그럴 수 있나. 운동신경이 타고났구나. 그러니까 형은 사실은 우리 개그맨들 다 뭐 그런 취미생활도 없었을 때 이미 뭐 골프, 볼링 이런 거 다 그냥 골프 같은 건 내가 개그맨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 제일 먼저 했잖아요. 막 폼을 이렇게 잡고 어드레스가 어떻고. 그렇지. 이야, 그러니까 형은 정말 만능 스포츠맨이구나. 뭐 하나 잘하면 아니래니까, 또 다른 게 없어. 형, 그 카드는 스포츠에 들어가요? 아,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뭐 궁금해서. 왜냐면 바둑은 두뇌 스포츠로 들어가요. 바둑은 국제적인 게임이 있긴 있어. 있대요. 김학도가 바로 그거의 게이머지. 근데 왜 김학도처럼 그런 게이머로 가지? 형은 왜 뒷방에서 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돈 수북히 쌓고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반사신경, 순발력은 타고났구나 이 형이. 아까도 그 축가 찰나거든. 이렇게 땡기면 빠지는 거야. 이게 처음 한 날 나이 70에 벌떡 일어난 사람은 형이 처음이래. 진짜 형은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가서 여자들 뭐 불집피라고 그랬는데 형은 이런 것도 많이 했었지요. 막 이렇게 캠핑 오고 막 그렇게. 그거 내가 할게. 저 앉아 있어. 커피나 마시고. 아니 내가 하는데 알려주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아니, 처음에 저 아니야. 나무를 베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지. 처음이야. 한번 빠지는 게 사람 기운을 쭉쭉 빠지게 한다. 아니 내가 세 번 넘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할게. 아니 형 저 톱을 주세요. 톱을. 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게요. 너 피곤하다. 내가 하는 거 보기나 해. 아니 내가 해야지요. 내가 해야지요. 그 뒷짐지고 있어. 잘하시네. 야, 뭐 그냥 앉아 있어. 야, 잘하시네. 야, 형이 일단 불 저 지피면 얘기해요. 거기 내가 그게 불만 지펴놔. 야, 이거 뭐 오늘은 내가 뭐 별로 피곤한 줄을 모르겠다. 야, 거기서 한 방에 딱 일어나냐. 나이 70에 와. 야, 힘 안 들어요? 야, 철저한 사람이야, 저 형은. 위생적이야, 맞아요. 사실은 요리의 기본은 위생이거든. 아니, 그거 끼기 전에 손 닦았으면 야채부터 먼저. 결국은 고기 싸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야채 먼저 닦아야지. 수준이. 참, 저 형은. 아유, 못 하는 게 없어. 척척이야. 알았어. 또 하신다. 흐르는 물에, 예? 대충 하지 말고 앞으로. 야, 아. 내 검사를 맡아봐야지. 확실히.
치킨 씻었나? 아, 치킨 씻었네. 그럼 됐어요. 고기다 놓고. 불 이제 집혀, 불. 아, 숟가락, 젓가락. 아니, 시키는 주지 숟가락. 또 저렇게 잘. 네 번. 숟가락이 착한다. 잘해. 하나만 알려주면 척이야. 하나만 알려주면 척척박사야, 척척박사. 아, 요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 형, 요 내장 다시 좀 씻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놓을게. 자, 이건 내가 놓을게. 내장 다시 씻어오자. 아니 근데도 다시네. 이거 어디? 여기. 우리 김원희 씨 단순해. 하는 거. 형, 진짜 잘하다. 음식을 그렇게 그 던지고 그래. 막 칭찬을 해주니까 막 나도 기분이 뭐 그렇게 뭐 했다 보니까 저는 앉아서 맥주 마시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시켜 먹는 거예요. 제 삶이 저 자리야. 아, 나 왜 이렇게 간지야 둘 다. 그 돌려야 돼요. 형 그것까지만 하고 쉬어 이제. 형 나 쌍수하는 거 봤죠? 어. 내가 형 최고 MC라고 내가 칭찬하는 거 봤어요? 김영래 형 대단했었어요 옛날에. 어 맞아. 어, 그때 최고 MC였는데. 젊었을 때 그림을 쓰고 많이 찍어가지고. 맞추잖아. 제 정신이 아닐 때 그거 진심인 거지. 그거 진심 맞아? 뭐 매갈이 없이 힘이 없어요. 이거 하면 힘들어도 없어요. 내가 마취했을 때 나온 게 그 진짜야. 그거는 나도 비몽사몽이야. 내가 그런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걸 들붙지 말고 한쪽을 집중적으로 쏴요. 응? 그게 하지 말고. 아, 다 됐잖아. 너 네가 봐도 이게 다 불이 붙었는데. 아 이걸 돌려놨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요리하고 나. 아니요 이거 술이나 저 청... 맥주 술도 아니야. 술 먹어. 아 그렇게. 그래 거기 더 여기. 거기 집중적으로 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니까 한쪽. 아이 번개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불이 살아서 위로 붙을 거 아니야. 네. 진짜 왔다 갔다 하지 마. 너 아까 수상스키 하다가 물에 빠지니까 입만 동동 뜨더라. 나는 내 인격이 잘못된 건지 몰라도 너는 어느 때 아구통을 큰 대신 하고 싶은 목적이 있어. 큰일 날 줄이야 형. 요즘 시대에 응. 형 저 감옥 가. 아셔. 어머, 저 옷에. 조심하시고. 괜찮아요? 아, 오늘 인마. 아, 연예인 옷을. 괜찮아요? 잘못하면. 고기 굽으면 돼, 이제. 이제 올려도 되지요? 네. 네. 네 아니, 내가 할게. 아니, 내가 나중에 뭐 내가 다 했더니 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시사회가 지금. 온다야. 왔다. 빨리 들어와. 형 아직 있어요. 잘했어? 오, 세상에. 어머, 나 불 다 켜. 어머, 이거 하나 아빠가 내가 다 쓸었다 보다. 이건 누가 쓸었어? 내가... 오빠가 다 했나? 양희 오빠가 다 한 거야? 아니, 형도 하긴 했는데. 사람 상추 네 개 씻어왔나? 이 오빠가? 아니, 친구야. 미쳤어. 잘하잖아. 오빠도 오빠가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양희 오빠 미안해라. 저 사람은 아무것도 형을. 아니, 하긴 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부부싸움. 하긴 했어. 뭘 했다고 자기 상추 4장 씻어왔대며. 진짜 한 대 갈기고 싶어. 제가 봤는데 이유가 있대니까. 때리는 것도 아니고 갈기분이 아니잖아. 아니 이리 알고. 불도 오빠가 청평 호수가 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형이 다 했어요, 형이. 아 그러면 됐어. 입이 뒷걸려서 왜 저러지? 형, 수상식 제일 잘 타놓고 왜 그래? 아니다 진짜. 아니 내 거짓말을 했니? 형이 다 했다. 야. 그럼 뭐라고 했어? 그러면 형이 다 했다. 아, 근데 아, 느낌은 그 느낌이 아니거든. 약간 학내 오빠가 애미였었나 봐. 그치. 이제 성공해서. 얼마나 고기를 먹고 있는지. 고기를 버렸어? 고기 이제 그래서 놀려먹은 거지. 좀 더 자르게요. 이거 너무 크게 자랐다. 놀이 없어. 미숙 형수, 내가 군 거야. 맛있어. 오늘 포인트야. 나는 우리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가에 와서 놀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두 분이 너무 초대해줘서 고마워. 진짜 고마워. 다음 주에 우리끼리 이제 수상스키를 타러 올 거고 네가 한 번에 일어날 때 우리를 불러. 김마무리가 왜 그래 자기야.
저 와가지고 아니 뭐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맞아. 나는 진짜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그 일어서려면 형같이 한 방에 일어서려면 한 20년을 걸릴 것 같아. 20년. 그러면 그때 90인데 형님은. 항상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돼. 지금 같은 기분에는 90에도 여기 와서 수상 스킬 탈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건강하게. 100세에 타는 사람이면 10kg을 실 수 있어. 그렇지, 기록수. 근데 오빠는 진짜 점점 젊어지고 영해지고 그 비법이 뭐예요? 너무 멋있어져요. 비법은 속을 생각해. 속을 생각하자. 그게 뭐야? 아, 네. 아, 오늘 날이 흐려서 그래. 진짜 멋있지 않아요, 오빠? 빨리. 근데 사실은 홍보분도 최근에 진짜 젊어 보이지. 나간다, 나간다. 머리 거의 대머리였잖아요. 거의 대머리였잖아요. 간다, 간다. 좋다. 간다. 렛츠고.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메가톤지. 여기 메가톤급이요. 근데 사실은 형님도 머리 거의 대머리였잖아요. 머리 거의 대머리였잖아요. 뒷머리 뽑아가지고 나 씹어서 그런 거지. 아, 왜 그래? 아니 솔직한 얘기야. 뭐 이렇게 갑자기 왜? 뭐가 젊어 보인다는 거야? 지금 영어하고 오빠가 얼마나 머리를 두 번 심은 거야? 주위 본인 머리 뽑아다가 무슨 무슨 표현이 왜 하냐고 오빠 화가. 자세히 보면 여기 다 표라 여기. 아, 왜 그래? 스프레이를 똑같이 했어.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미쳤냐? 지금 오빠 진짜 30년 만에 오셨는데 소탈하다고? 이 아저씨가 아주 뱃내는 똑같이야 오빠. 괜찮아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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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지금 생각 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갑자기 말이 없어. 갑자기 말이 없어. 당신이 짱팅이야. 이 아저씨도 여기 머리가 다 이거 봐 대머리. 오빠도 좀 여기가 탈모가 와가지고 다 빠졌어 이거 봐. 이거 안 그랬었잖아. 남의 얘기할 필요 없어. 나왔다 발견했다. 나왔다 나왔다. 분석한다. 지금부터 관리해. 진짜. 머리 박사야. 너 여기 이거 봐 이거 대머리야 지금 심각해. 너무 이뻐. 답이 안 나와 지금. 야, 너 거기에 그 머리까지 없으면. 아니, 코너 아니에요, 코너. 코너 같다. 근데 오빠 참 성공해가지고 보기 좋네요. 아, 명품 옷에 명품 차에 이렇게 막 머리도 2대8로 진짜. 더 젊어졌어요. 어, 진짜 젊어지시고. 그리고 진짜 연예인 같고. 어, 진짜 연예인 빼면. 성공한 연예인. 옛날부터 저 형님은 명품 옷을 입었다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근데 명품 옷이면 뭐해? 그 다 녹화 끝나고 소품 옷인 줄 알고, 소품 옷인 줄 알고. 애들 죄 의상실에 봤나 봐, 우리 때 이걸. 이 형님. 너무 실수하네. 나 자꾸 고개를 이렇게. 아, 계속. 아, 왜 이래요? 아, 오빠 너무. 드시기만 해, 드시기만 해. 왜 자꾸 아래를 쳐다보세요? 저러다가 족발로 맞는 거야. 먼저 안쪽들끼리 만난 거라. 근데 명품 옷이면 뭐해? 그 다 녹화 끝나고 소품 옷이니까고. 애들 죄 의상실에 봤나 봐 우리 때 이걸 이 형님. 너니셔스 바람에 내가 옷 어디 갔냐? 내가 지금 분위기 여지껏 좋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오빠 명품에 그냥 부티가 오빠 부티 오빠 진짜 누가 아니야 흉내 쓰지 마. 그 사람은 오빠 멋있어. 간판집 아저씨랑 친하고 왜 또 너무 뜨겁게 먹었나 봐. 아니야 내가 물 좀 드려 물 좀 드려. 제가 아까 모발 이식 얘기하는 거. 아 거기서 오빠가 마음 다쳤구나. 그 꾸밀 때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나 모발 이식했다 와 성공했어 이건 아니잖아. 그거 사실 남자도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꾸며야 되거든. 오, 멋있어. 왜냐면은 뭐 자랑할 수 있는 젊음이 없어지잖아요 자꾸. 그 형님이 약간 그 허세끼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문제 갖고 신하였잖아요. 신하 3. 아이고 참 그러니까 더 한 것 같아. 잘 자라 복수 뭐 그런 거. 내려 25시에 황제고 폐하였는데 여기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신화가 몇 년이 흘러서 포르땡카고 이렇게 그래서 난 형님이 부러운 게요. 어 이제 좋은 명품 얘기인가요? 저 차에 그러니까 명품 대단하다 오빠. 어, 의상 부러워. 머리도 다 신고 장인한테 이렇게 꼭 짜짜르고 신고 직접 형님이 그러면 돈 걸 돈 오는 용돈 그런 차원은 아니죠? 아.
안만 줘요. 저는 용돈을 받아 쓰거든요. 오빠 진짜? 네. 아, 용돈 탔어요. 나는 그냥 행사, 네. 방송 요거는 내가 쓰고. 아, 다 줘야죠. 이거는 와이프가 다. 행사비하고 출연료 안 주는 거야. 통화하니까 종합소득세도 다 오빠가 지금. 다 내가 내주고 이 사람은 깜짝이야. 형님, 그럼요 진짜. 대신에 양나가 이건 꼭 알아둬야 돼. 네. 나는 뭐 옷 하나를 사 입으면 보통 15년에서 20년. 30년 정도 됐어요. 저건 사실입니다. 30년, 40년도 입어. 좋은 걸 사셔서 오래 입으시고. 오래 그래, 그래요. 네. 좋은 옷을 오래 입는 스타일. 정말이야. 40년 된 것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거 연애할 때 입던 옷을 지금도 엄마. 입냐고. 그래서 또 옷을 또 명품 옷이라고 못 버린다고 가서 의상실가 다 늘렸어. 늘려갖고 또 입어. 그렇게 아껴서 입어. 근데 그 원단이 어디서 구하지? 그 명품 원단? 아니 그냥 옆에 좀 헷갈리는 곳 있잖아. 찾으려고. 명품이야. 대가지고 다닐 거. 그리고 명품도 아니네. 안 보인다면서. 100% 명품도 아니네. 안 보인다. 아니네. 섞여 있는 거야 섞여 있는 거. 비슷한 걸 어떻게 보여. 아니 이게 푸른 거를 노른자가 대서 입어. 이거 브레이킹 거야. 잘 보면 아마. 여기 봐.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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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얼룩 저기 있잖아. 아, 진짜 그러네, 여기. 구멍 뚫린 거야? 기운 거야? 고개 이제 땜빵한 거야, 고개. 맞아,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러네. 그래도 잘 어울린다. 좀 표정 봐. 표정이 너무. 나라 이름 표정. 유튜브도 하는 거 봤거든. 아, 보셨어요? 반갑더라고. 지금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구독했어요. 태수 형 난리 났죠. 오, 유튜브 한 지는 얼마나 됐어? 나 얼마 안 돼요. 한 달 5일? 그러니까 35일? 근데 오빠가 그 태수 형 노래 불렀을 때 조회수가 25만에 든대. 지금 25만, 네. 예. 그리고 26만 음식하는 거, 오빠가 음식 네. 먹는 거 정말 재밌더라. 어, 그것도 봤네. 나 구독자야. 근데 형님은 더 오래 했잖아. 우리는 그래. 1년 됐어요. 예? 1년 됐어요. 1년? 근데 그 한마디 하자면은 연예인이 그 유튜브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하냐? 아유, 조금씩은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또 걸기 시작하잖아. 그래도 가치는 가져야지. 그래서 형님은 1년 나보다 앞서가가지고 지금 대박나셨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뭐 차 리뷰했을 때 50만 도 한 60만? 우와. 며칠 안 됐어. 아유, 대단하다. 리뷰 안 돼. 공차. 공차. GAR. 차. 근데 그걸 솔직한 얘기로 뭐 60만 본 것도 형 보고 싶어서 밖에서 그 차 좋아하는 사람 차 보려고. 맞아, 어떻게 알았어? 형 보려고 한 사람 마음 병 다 들 거야. 그런 거 있잖아. 마음 병 처음에 급격히 어두워지시는데. 그쵸. 그런 얘기 또 먼저 해가지고. 그냥 형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차만 이렇게 또 해도 돼. 이제 주문 구독자라고 나왔습니까? 저렇게. 아, 저렇게 60만이 나온다고? 어? 구독자 수 오빠 얼마나 돼요? 너 구독자 수를 왜 비공개? 비공개예요. 왜? 웬 거 같아요? 창피해서. 아니 왜 창피해? 너무 1,000명이 안 되면은 이게 수록이 안 되거든. 형은 얼마예요 구독자? 우리는 2만 명 좀 넘었나? 아니 1년 됐으면 꽤 긴 시간인데 구독자가 2만 명이면 별로다, 별로다. 근데 제가 볼 땐 얘기지. 그러네, 맞아. 저렇게 하면서 할 말도 내 생각인데 차라리 자꾸 고급차 이런 거 하지 말고 다양한 차. 경운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유모차. 코크레인 이런 것도 하고. 오빠 경운기. 오빠 경운기 오랜만에 들었어. 코크레인 잘 파져요 뭐 이런 거. 경운기가 오빠한테 좀 맞긴 해. 이런 거. 너는 그러면 나훈 아빠 패스 형. 뭐 있어? 그거 빼고? 그거 그게 압도적이지. 명나라고 현숙이는 진짜 결혼한 거 우리 다 깜짝 놀랐잖아. 언제 그렇게 또 몰래 연애를 해갖고 결혼을. 아니 나 아니면 죽는다고 오빠 막 그랬었어. 그랬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최고민이었지. 어 인정? 응? 우리 집에 와서 막 울고 그랬어. 진짜? 울는 거는 얘는 어? 계속 자르는 거. 자르죠. 울고 양반이네. 울고 양반. 찡찡남이야. 그냥 내가 그거에 넘어간 습관적으로 거야. 그 당시 그냥 울음이 터졌어. 지나치만 그런 게 아니라 얘는 막 우는 괜히 거야. 내가 반했다니까 야, 밥 먹으면서도 그냥 나 아니면 죽는다는 맛있어 그러면서도 울고 얘는 현숙이 형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도 울고 너 때문에 우는 걸 떠나서 모든 여자한테 다 그랬죠. 아니 여자 관계는 아니고 그냥 모든 선배들하고 만나면 얘는 한번 울고 가. 입이 터져. 모르는 게 인사였어 나는. 근데 왜 이렇게 울었어? 아유. 그러니까 그냥 얘 마음을 몰라준 거지 우리는.
그렇죠. 얘는 마음이 여리다. 얘는 웃기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싸가지 없이 본 거지. 맞아. 어, 근데 얘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그냥 개그맨이니까 계속 웃기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그때 오빠한테 우유에 맞았을 때 울은 것도 우유가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아프진 그 양복을 세탁소에서 빌린 거래요. 아, 그랬어? 그때는 보통 세탁소에서 빌리면 그날은 좀 조심하는데 얘는 그런 거 없더라. 조심해야지. 빌린 옷인데. 그리고 얘는 나한테 맞을만 했어. 10살 차인데 그만하라 그러면 보통 20살짜리가 30살짜리한테 안 할 텐데 한 다섯 번을 계속 반복하더라고. 근데 얘가 그 의외로 그런 면은 좋아. 근데 끈질긴 면. 끈질기게 놀래라고. 결국에 못 참게 만드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지금도 형님 그 별명이 싫으세요? 노인네. 지금은 괜찮아. 노인네. 어? 진짜. 노인네. 저는 알았네요. 아니야. 지금은 괜찮지. 그 당시에는 그래요? 내가 알았어. 늦게 시작하는 데다가 얼굴도 또 늙어 보이는 데다가 근데 이상하지. 개그맨실에서 이마룡 씨가 그 노인네 소리 하면은 막 화를 제일 냈어. 싫어했었어. 안녕하세요. 난 지금 이제 왔다. 이제 나왔다. 와. 너무 예쁘다. 와인잔이 거꾸로. 저걸 딱 들면은 이제는 거기서 뭐가 나와? 안 양갈비. 잘 만나 소광하는 거야. 맞죠. 오픈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게 사과나무 훈련해서 약간 훈련이 나실 수 있어요. 와. 진짜. 내가 이렇게 점심 대접하지만 최고로 네. 최고로 대접하는 거야. 되게 성공한 친정 오빠 같다. 그래, 맞아. 너무 든든한 오빠. LA에 사는 되게 부자 오빠 있잖아. 여유롭고 최고로 최고로 대접하는 거야. 하여튼 잊지 않고 오늘 일기 쓰고 잘게요. 아유, 그럼. 이 말이 형님이 맛있는 걸 사주셨다. 할아빠,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코스류였다. 내가 붙이는 바람에 분위기가 깨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유 던진 걸 사과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래서 오늘 우유 종류 하라고, 담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이마룡 씨는 그게 미안했던 거야. 그치, 미안하다. 엄청 미안했던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양나가 현수가. 왈칵 했는데. 우유 던진 걸 사과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래서 오늘 우유 종류 하라고, 담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잘 먹었어요, 노인네. 요즘은 맞고 끝날 양나기가 아니에요. 고소할 거야, 형. 대망신 줄 거야. 천하의 이마룡, 그동안 위선이었나, 가식이었나. 내가 본색 드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졸업. 연예계를 아주 떠나게끔. 양복이 뿌에 맞을 것 같은데?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 살지. 애를 못된 짓 한 게 우유 뿌린 거야. 아유, 그 마음의 끝까지 그러셨나 봐요. 맞을만 했어. 아니, 형님, 하여튼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제 디저트까지 먹었으니까. 예, 네, 다음엔 제가 아이고, 그래. 초대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진짜 계산을 제가 할게요. 아이고, 여보세요. 네? 카드를 주셔. 내가 계산할게. 그래, 정말. 깐죽 양락. 식사는 맛있게 하시죠.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TBS에서 코미디 4대 천왕의 형님. 4대 천왕이 이마룡 씨, 김영곤 씨. 최양락 씨, 심영래 씨. 원래 저기 형네는 애들이 많이 좋아했고 네. 양락이는 그 당시에 20대 남자들이 좋아했고 그리고 형곤이는 어른들. 그렇죠. 하지만 나는 애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폭만 오빠가 폭이 넓어. 그렇지는 않았지. 맞잖아. 애들이 좋아했지. 형네하고 같이 하면서 좋아했고 다 좋아했어요. 장군 뭐 이런 거 할 때 형님 스타일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심형래 형이 이제 더 웃겼고 아, 형이 이제 영색은 이제 그뭐 스승이지만 같이 묻어갔던 거. 아니 그런데 갈랐으면서 내가 추억의 책가방 청춘을 노려다오 도시의 천사들 계속 폭발적으로 커졌지. 이제 저 도시... 야! 어? 야! 내가 너 잘 나갔어. 야 우유 우유 다 올려다 야 이거 야 우유 우유 다 목성각인데 이거 뭐 잠지만 잘랐다. 아니 선배님이 그런 사람 그런 줄 알지 왜 말이 많아. 어머 눈 오는 날 책.
어? 언니는 최고 형은 처음 봐. 나도 아닌데? 나도 처음 봐. 최초였네요. 굉장히 놀랬어. 나도 속독 한다, 속독. 명언이네, 명언. 한마디 한마디 한순간 표정을 놓치지 마세요. 긍정의 힘. 아, 이제 약간 컨셉이 좀 책 읽는 연극 이런 컨셉이 좀. 원래 예전부터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아, 이 책을 진짜 좋아. 대한민국 부부 행복하신 아, 부부 관련 책을. 정말 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우, 눈물. 아유, 세상에. 부부 지침서 같은 얘기예요. 지금 새해도 됐고 내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아주 다정다감한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친 인간아 이런 얘기 말도 한 번은 했었고 그래서 재밌지. 반성도 하고 그래서 아, 좀 변해봐야 되겠다 이런 와, 생각을 해요. 진짜. 좀 제가 변화된 모습을 좋다. 보여주면 채연아 씨나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요대로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한번 따라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해서 책을 읽게 된 거죠. 언니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을 먼저 바꾼다 보다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뀐다라고 마인드를 바꾸신 것 같아요. 아, 아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마음이 좋지요. 이해가 안 가. 언짢은 이야기를 할 때는 더 존댓말을 쓴다. 존댓말이 가면 존댓말이 온다. 존댓말, 좋다. 존댓말이 가면 존댓말이 온다. 써야 되는구나. 최수정 선배님도 존댓말 한다고 했잖아. 아, 이 책을 진작 읽을걸. 지금부터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아. 먼저 다가갑니다, 지금. 큰아빠? 큰아빠? 아, 주무세요? 아, 먼저 존댓말. 아유, 자지. 아우,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아유, 형님 또 골방에도 좀 주무시네. 침질방. 언니가 특별히 말해. 저희 단 옥방이야, 옥. 100% 옥. 아이고, 조명도 저렇게 저게 더 무서워. 아, 주무세요? 아유, 자지. 아우,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뭐? 진지 드세요. 진지 드세요, 일어나세요. 아이고, 진짜. 왜 그래? 왜 갑자기 또 존칭을 쓰고 그래? 뭐. 아니 책에 존칭 쓰라고 거기 나왔어요. 책을 봤다고? 책을 보니까 책에 당신 책을 봐서 왜? 당신 책을 봐서 왜? 아 이제 살짝 욱할 뻔 갱년기도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요. 부부지간에 서로 존칭을 써주면 존칭은 뭐예요? 존칭 되네요. 존칭이 뭐야? 존칭 아 존칭 아유 이 사람이 아니 30년 넘게 그냥 밤을 썼는데 갑자기 존칭이 되나 그게? 나도 사실 지금 오글거려요. 노력하고 있잖아. 굉장히 불편한데. 아 그거 편하고. 아니 참을래요. 일어나셔요. 왜 아, 다시 누우셔요? 아 나 좀만 더 자고 나 아 왜 그래 갑자기 뭐 잘못 먹었어? 존댓말이 가면 존댓말이 온다. 아 왜 그래 갑자기 뭐 잘못 먹었어? 형 일어나셔요. 좋은 말 할 때요. 일단 이상하네. 또 뭔 수작을 부리려고. 아유, 무슨 수작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뭐 그따위라니 그따위. 아니 그냥 수작이라고 그러니까. 말 어미만 존댓말인 것 같아. 왜 그래 왜. 그래서 진짜 가는 말이 거야. 오는 말이 못 다 그러나 봐. 진짜 당신 책을 본 거야? 아유 그럼요. 야 이게 히트다 히트야.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지. 아 근데. 개그우먼 팽현숙 씨가 책을 봤습니다. 왜 이것 좀 한다고 그게 그렇게 싫다고! 나는 이게 내 생명과 똑같단 말이야! 개그우먼 팽현숙 씨가 책을 봤습니다. 야 매를 벌지. 안 돼요. 깐족되지 마. 이거 봐봐요. 대한민국 부부 행복하신가요? 이 책을 아까부터 봤는데 부부지간에 그 우렁거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면서 이제 사이좋게 지금부터 살자는 얘기예요, 새해부터. 정말 그 행복을 원했으면 초장에 신혼 때 좀 그런 거 많이 읽고 시작을 하지. 초장에 잘 그랬죠, 나도. 언제 와서 저걸 읽나. 원래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생전 아닐 때 한 권 어떤 책을 읽잖아요. 그럼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갑자기 생활을 그냥 180도 변화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불가능하지요. 참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을
이겨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이게 금기를 깨지 않으면 행복한 부부래. 근데 우리는 깨잖아. 금기도 많이 깼어. 이제 너무 늦었어. 늦었어. 아니야. 지금 이제 50이 인생 시작이에요. 이제 100세 시대에.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세요? 여기 앉으세요. 괜히 무섭나 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존댓말을 서로 오래 취한 써주자고요, 우리가. 아, 근데 난 그게 어색하더라. 이럴 때 같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가식 같고. 우리도 가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랑하고. 그치, 가식이지. 어떻게 지금 표정이 100% 가식인데. 그래요. 아, 그럼 당신은 존댓말 써. 나는 그냥 반말할게. 내가 나이도 많잖아. 나이 뭐 3살밖에 더 많아요. 3살이면 여기 봐봐요. 코를 풀었어도 1000번을 더 풀었고.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쌌어도. 코를 풀어도 1000번을 더 풀었대. 뭔가 참는 게 느껴지지 왜. 아니 물건 한번 폭발하실까 봐 지금. 혀를 삭히고 있네. 지금부터 반말하면 기싸대기 한 대씩 때리기로 할까요? 기싸대기면 있죠. 내게. 이발을 했으니까. 아니면 여기 손목을 때리든가. 존댓말 하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당신의 배우자를 하루에 1분은 호구니 안아줘라. 뭔 매체님 갑자기 아니 책에 말을...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나도 뭐 그렇게 안고 싶진 않아요. 마찬가지죠. 1분? 1분이에요? 네. 나도 참 네. 힘드네요 지금. 네, 일어나요. 그냥 뭐. 차려. 자, 일어나요. 차려. 차려. 자. 차려? 준비. 시작. 안아주세요. 시작. 너무 어색해. 세상 어색해. 근데 귀여우세요. 근데요, 이게요, 처음만 어색해요. 맞아요. 하다 보면요. 맞아, 맞아요. 좋아. 젊었을 때 그런 설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허무함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금 양날 선배님 벌칙 먹어 하시는 것 같아요. 스킨십. 되게 어색해 하시네. 맞아. 처음엔 어색하지. 1분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됐어요. 이제. 아니, 근데 되게 좋다. 맞아. 맞아. 폭행과 부드러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거는 당신이 나한테 막 그게 폭행이야 막 이런 거 자꾸 머리 끄덩 잡고 그런 거 이제 머리 안 잡을게요. 어? 근데 당신이 지켜야 되겠네. 그거를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거를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방금 싸늘했어요. 무서웠어. 그거를 나오게끔 만든 사람이 당신이에요. 갑자기 뭐 어? 피나 그리고 머리 잡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들어왔잖아요. 집에 안 들어왔으니까. 야, 묶고는 있는데 왜 무서워? 그리고 옷하기 전에 3초만 참아라. 충성. 칭찬은 배우자도 춤추게 한다. 당신 나한테 칭찬 좀 해줘 봐봐요. 나 칭찬을 한 번도 안 들어봐가지고. 그래.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진짜. 네. 용감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옛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왜 여기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게 무슨 칭찬이야. 꼭 매를 벌어. 옛말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게 왜 여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당신 지금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예. 찢어버릴래요. 저 존댓말 쓰지 마세요. 아, 예. 그렇게 하시면 인상을 쓰지 마세요. 아, 네. 욱하네요. 예. 욱하면 안 돼요. 여기 욱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 네. 왜 칭찬을 들었는데도 기분이 이렇게 더럽죠? 무서우시라고. 밴드미 소갈딱지라고 그렇게 했죠? 거의 그냥 싸우신 거 같은데. 난 깐죽 된 적이 깐죽 없어요. 깐죽 덩어리예요. 장난치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났다고 그랬지. 난 잘났지. 한마디도 안 쳐요. 겸손을. 어떻게 터질까요? 깐죽이 점점 시작되면 안 되는데. 그냥 들어가세요, 방으로. 꼴도 베기 싫으니까. 무슨 대화를 내가 예, 갈게요. 예, 나도 더러웠어요. 더러웠다고? 이게 뭐야. 뭐가 너무 무서워다. 나도 더러웠어요. 저런 미친 인간이 있나. 아우, 저기. 아, 진짜 안 도와주신다. 저러다가 몸에 살이 생기겠어. 약간 역효과였던 것 같은데 어쩌지? 저기요. 여보. 어? 어, 그래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마무리를 져야죠. 본인 생각이 느낀 거야. 제가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좀 변화를 주고. 아니, 사랑해서 변하고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지금 누나 지금 이미지 때문에 저거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래서 올해부터 좀 변화를 주고 진짜 이제 앞으로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를 왕비처럼 대해주세요. 왕비처럼 대해주세요. 하는 나도 이제 왕자처럼 대해줄게요. 예. 왕비 왕자면 내가
아들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왕비하고 대왕처럼. 예. 아, 대왕마마. 어. 대왕마마. 예. 어, 잘해주세요. 왕비한테. 예. 그리고 저도요, 가끔 예. 말할 때 사람이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거를 꼬집어가지고 뭐. 아, 알았어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저랑 살아요, 그러면?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 아, 정말 미치겠다. 그래, 이거 괜찮, 오래 갈 수 있을까? 아니, 아... 말만 존댓말로 하시고. 너무 불안해. 내용은. 차라리 안 했으면. 처음 선택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살게 됐어요. 아, 그걸 모르셨구나. 아, 그래, 그랬구나. 후회한다고요? 예. 어, 저 들어가볼게요. 아, 왜 자꾸 들어가요? 난 이게 지금 날 먹이는 거 아니에요? 뭘 먹여요? 나랑 밥 먹여주세요. 진짜 얼굴도 못생긴 주제예요. 예. 저기 대왕마마 예. 용안을 깨끗이 씻고 아. 뭐 씻어봤자 그 얼굴이겠지만 그 말을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네, 성격 아시잖아요.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그 사람이 조선만인데 되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이 진짜 더러워서. 되게 보는 사람 불안한 존댓말 대화. 북한에 진짜. 아, 참아야지. 그래도 잘 참으셨어. 아이고, 잘 넘기셨어요. 큰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남편 밥 차려주잖아. 밥 차려주잖아. 아, 오늘 또 뭘 주려나? 뭐 하려나 보다. 아유, 어용아. 응? 아, 얼른 오세요. 밀가루. 뭐야, 아이고, 또 떡 하려고? 떡이 아니라 만두 하려고요. 네. 아, 만두요? 네, 반말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렇죠, 참. 우린 존댓말을 해야죠. 네, 서로 참고 존중을 한번 노력하자고요. 근데 만두는 복잡하잖아요. 안 복잡해요. 사다 먹으면 요즘 잘 나오던데요. 아유, 정성이잖아요, 음식은. 맛있게 내가 해드릴 테니까. 그래요? 저는 그냥 만드는 것만 보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야죠. 아, 이렇게 날로 드시려고 그래요. 아까 책 보셨잖아요. 공동 가사 분담하라고. 공동 가사 구역이요? 네. 아, 그래요. 가사 구역. 예. 죄송해요. 예. 아,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저는 예, 하루에 100마디를 하면 한 70마디는 틀리니까요. 책에서 들어와서. 솔직히 그 기분이 안 좋으네요. 안 좋아요. 예. 어, 저 들었어. 저도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간센보사 안 좋아요. 일단 밀가루 반죽을 하세요. 반죽을 하세요. 나는 김치를 쓸 테니까. 그 뭐예요? 두부 처음 봐요? 아, 두부, 아니, 두부예요. 예. 사모님은 어디 사세요? 아저씨는 어디 사시는데? 저는 청평이요. 그 아저씨는 그럼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크게 하는 일 없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아내분이 힘드시겠어요? 아, 아니에요. 와이프는 혼자 잘났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이게 살아요. 남편은 뭐 하세요? 남편 백수예요. 남편 백수예요. 아이고. 예. 그러면 상자요. 예. 아내 괴롭히는 게 취미예요. 아, 남편이요? 어. 무시하고 또 뭐 맨날 교양 없다 그러고. 진짜. 네. 교양이 없고 무식하니까 네. 또 그런 거 아닐까요? 존댓말은 쓰고 있지만 기분이 아주 더러워요, 계속. 아주 마음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계속 쓰리고 더럽게 막. 느껴진다는 건 본인 사고 방식이 더럽기 때문이에요. 아, 그만해요. 근데 앉아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저 앞에 있는 거 물로 맞으신가요? 존댓말 하면 사이 좋아지는 거 맞아요? 네, 웃으세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힘든데 왜 안 웃으세요? 묘한 상황이네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은 지난번 떡 만들 때랑 별 차이 없네요. 됐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놔둬요, 거기다가. 아이고. 말 안 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죠? 네. 그림은 참 예뻐요. 진짜 소리를 빼고 음악 예쁜 거 깔면 진짜 예쁜데, 지금.